Hey, DJ.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DJ. Into the disco scene. 음악을 털어라. Let's go tour. 자, 우리 아티스트들의 음악과 또 그분의 살아온 얘기를 좀 들어가면서 여러분의 고막을 훔쳐버리는 시간, 고막이 행복해지는 시간, 30분을 이분과 함께 토크로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막을 털어라. 오늘의 주인공은요, 싱어게인3의 60호 가수죠. 마성의 음색을 가진 꾸안꾸 싱어송라이터 김수영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김수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방청객 분들이 벌써 알아보시고 아까 들어오실 때부터 아, 그래요? 문자가 와 있습니다. 네. 2773님 지금 방청 중인데요. 싱어게인 챙겨보며 팬이 됐었는데 60호 김수영님 실물 보며 라이브를 듣다니 최고 감동이네요. 너무 예쁘세요 하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어디 계세요? 2773. 아, 저분. 아, 우와. 저분이 보낸 문자입니다. 아, 오늘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아, 근데 수영 씨 딱 목소리 들으니까 바로 심야로 온 것 같네요. 목소리가 그래. 너무 깊고. 아니, 저 2시 라디오는 처음이에요. 아, 이렇게 낮에 하는 방송. 낮에 하는 거는 네. 아, 그래요? 네네네. 밤에 위주로 라디오를 했었나 봐요. 네네 맞아요. 8시 이후로 항상 했었는데. 맞아. 아, 낮에 가수들이 그 어두워지면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네. 네. 아니 근데 이제 K사 라디오는 고정 게스트로 출연했었잖아요. 아 맞아요. 이제 헤이즈의 볼륨을 높여라. 아, 네네네. 어 거기서 같이 했었어요? 어 저도 이제 다른 요일에 해가지고 회식 때 뵀었어요. 회식 때. 회식 때 한번 뵀었는데. 부면이네 그러면. 부면이고 제가 뭐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수영 씨가 또 회식하면 또. 또 다른 수영 씨가 있습니다. 아, 네. 재밌게. 아, 지금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너무 차분하고 지금 이렇게 이렇지만 또 한 주간 들어가다 보면은 텐션이 좀 있으시구나. 텐션도 있으시고. 그래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낯가려요. 낯가려서 이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낯가려서 밤이 돼야 되는구나. 맞아요. 오래 걸려요 시간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늘 회식 같은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본인이 재미나게 한다 그랬으니까. 아, 네네. 아니, 부담 가지 마시고 예. 처음이니까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텐데 2017년에 데뷔한 싱어송라이터고요. 우리가 싱어게인 60호 가수로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어쩌다가 좀 싱어게인 3는 출연하나요? 그러니까 1, 2가 있었을 텐데 아, 1, 2는 제가 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싱어게인을? 아, 네네. 그래서 주변에서 좀 너의 목소리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다. 아하. 그래서 주변에서 추천을 해줘서 나가게 됐어요. 네. 그랬구나. 아, 17년이면 꽤 오래전인데요. 보니까 네. 지금 한 7년 전이잖아요. 맞아요. 좀 됐어요. 네. 중견 가수. 그러니까요. 중견 가수입니다. 아, 저 궁금한 게 저희가 꾸안꾸 가수라고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아, 네. 꾸안꾸의 뜻은 알고 있지만 왜 꾸안꾸 가수인지. 제가 그냥 이제 노래를 부르거나 평소의 모토가 너무 꾸미지 않아도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딱 그냥 보기만 해도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창법도 그런 거야 그러면? 창법도 뭔가 너무 꾸미지 않아도 뭔가 있다. 멋있다. 이런 거를 듣고 싶어서 꾸안꾸 가수라고 소개를 해봤어요. 맞아요. 수영 씨 오늘의 룩도 꾸안꾸. 꾸미지 않아도 너무 멋있어요. 쿨하고.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난 꾸꾸. 꾸미고 꾸몄어요. 초록색. 예, 맞췄어요. 꾸미고 꾸꾸. 우리 꾸꾸 태균이 형과 꾸안꾸 수영 씨와 함께하는 고막을 털어라. 제대로 고막털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수영 씨의 신곡 한번 들어봐야겠죠. 네, 직접 홍보하시죠. 어떤 노래입니까? 제목이 사람이라는 곡인데요. 이제 저 자체에 대해서 쓴 곡이에요. 그래서 앨범 자체도 사람 김수영이라고 지었고요. 그 중에 타이틀곡인 사람이라는 곡입니다. 앨범 제목. 이 노래를 들어보면 우리 수영 씨가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겠네요. 아 그렇죠, 맞아요. 저의 성격이 그대로 나타나는 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얼마나 진짜 수영 씨가 담겨 있을까? 솔직하게 썼어요, 진짜로. 아까 제가 7년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싱어송라이터다 보니까. 제가 곡을 쓸 때 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솔직한 모습을 이제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좀 예쁘게 가공도 예쁘게 하고 가공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솔직하게 썼습니다. 나 자체는 좀 부정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솔직하게 담은 사람 이런 곡이에요. 약간 전에 솔직하지 못했던 나에서 탈출을 하는 어떤 그런 느낌. 네 맞아요. 느낌이네요. 저 그 앨범 이름이 본명이고 제목이 네. 사람이니까 곡만 들으면 수영 씨의 한 뭐
반은 안다고 봐도 됩니까? 아, 그렇죠. 다 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노래 한 곡 들으면 내적 친밀감이 생기겠네요. 아, 완전 완전. 이거 듣고 수영아 해도 돼요? 어, 당연하죠. 말 다 넣으셔도 됩니다. 다 넣으세요. 네. 오늘 이따 라이브를 해주실 건데 끝나고 나서 다 같이 수영아. 수영아. 아, 너무 좋아요. 네네. 친해지는 걸로. 와. 우리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네. 처음부터 끝까지 또 수영 씨가 아, 나오는데 네. 그냥 카메라를 보고 쭉 걸어오는 게 전부입니다. 맞아요. 저희 처음으로 출연한 뮤직비디오인데요. 아, 직접 출연은 처음이에요? 네네네. 이게 하나씩 제가 옷을 입는 거예요. 점점 입으면서 완성되어가는 김수영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내용의 뮤비인데요. 정말 얼마 안 들었겠네요. 아, 네. 저 예산으로 이제 했는데 이제 열심히 해서 예산 한번 많이 써봐야죠. 맞아요. 네. 아니 예산 중요합니다. 아, 그러니까. 항상 네. 여기는 집 네. 앞인가요? 여기가 어디였더라? 일산 그쪽이 어떤 마을이었던 걸 기억해요. 약간 파주 느낌. 맞아 그쪽이었어요. 정말요? 네네네. 제 뮤비도 그 파주 그 마을에서 찍은 게 있거든요. 아 진짜요? 비슷하게 저는 이제 골프 카트 타고 다녔습니다. 뭐 타고 다니셨군요. 네, 똑같이 저 예산이었어요. 아 네. 남의 집 앞이네요. 네. 아 맞아요. 수영 씨의 그럼 사람을 그럼 우리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들어보고 내적 친밀감이 생기면 노래 끝난 걸 바로 수영아 이렇게 네. 걸로 우리 현장에 있는 많은 반청분들은 노래 들으시면서 샵 1088로 라이브 후기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놀지 마세요. 일을 하세요 여러분들. 음악 들으면서 여러분 문자로만 방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 팀입니다. 녹음 방송이잖아요. 네. 자 준비됐으면 김수영 씨의 노래 사람 박수로 청해 주시겠습니다. 어디론가 나를 잃어버렸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순간 기억들이 모여 자꾸만 나를 더 숨게 만들죠. 그 어딘가는 어디일까요. 어디선가 우린 걷고 있겠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순간 기억들이 모여 자꾸 나를 붙잡고만 있죠. 그 어딘가는 어딜까요. 가시 같았던 사람 사이를 지나 다시 한번 나는 흩어지겠죠. 길을 잃어버렸던 나를 보면 또다시 한번 안쓰럽겠죠. 그 어떤 것도 다 스쳐 지나겠죠. 어쩌면 우린 다 알고 있었죠. 길을 잃어버렸던 나를 위해 아무 말이나 해줬음 했죠. 어지럽던 사람 찾고 싶어요. 우리 다시 웃던 시간들을 지나 아무것도 알지 못했더라면 모든 게 달라져 있을까요. 모든 일들이 마음 같진 않겠죠. 어쩌면 우린 또 무너지겠죠.
와, 세호 씨. 목소리가 상당히 그 뭔가 이렇게 좀 스며드네요. 이렇게 가슴 속으로 좀 스며드는 아주 친근한 것 같으면서도. 아, 네. 진짜 그리고 좀 고급죠. 목소리가. 아, 잘 들으셨나요? 아, 너무 떨렸어요. 아, 좋았어. 아, 너무 잘하셨고. 네. 이제 한 떨림이 조금 느껴지는데 그게 인간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아, 네. 너무 좋아. 너 잘한다, 진짜. 네. 아, 감사합니다. 자, 시작. 수영아. 아, 안녕하세요. 네. 지금 7112 님께서도 수영아 네 노래 좀 하네. 아, 감사합니다. 네. 이하나 30 님, 저음이 너무 매력적이네요. 음색 뭐야 수영아? 아, 다 이렇게 반말로 해주시네요. 되게 친근하게. 우리 친구예요. 네네네. 86226님 문자도 한번 읽어주실래요? 수영 씨는 꾸밈 없는 목소리로 듣는 사람 편하게 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내적 친밀감 맥스. 앞으로도 좋은 노래 기대할게요. 우리 수영이 화이팅! 와, 너무 감사합니다. 9957님도 수영님 너무 예뻐요. 신랑이 싱어게인 60호님 팬인데 혼자만 보고 가서 신랑한테 미안할 정도. 노래도 최고네요. 와우와우 신랑 소리 질러. 수영아. 아, 혼자 오셨군요. 신랑은 이제 일하고 있으니까. 아, 그러네. 맞네요. 네네. 9204님 그 작디작은 몸에서 어떻게 저런 목소리가 나오는지.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감미로워요 하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원래는 노래를 하신 분이 아니었다면서요? 아, 제가 원래 기타를 먼저 쳤었어요. 기타만 쳤었는데 노래를 현재 뒤에 했죠. 갑자기 노래를 누가 해보라 그러던가요? 그러니까 대학교 입시를 제가 기타로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기타를 하면서 친구들 노래하는 친구들한테 음악을 이제 코러스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코러스를 제가 해줬는데 소영아 너 목소리 좋다. 노래를 해보는 게 어때? 해서 그때 이제 기타에서 노래로 노선을 틀어봤던 게 한 20살 때였어요. 그럼도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네요. 가수가 되고 곡도 쓰고 이렇게 되었죠. 너무 고맙고. 그 어렵다는 그 서울 예술 맞아요. 그 실용음악과 서울예대 실용음악과 독발 출신입니다. 학교 후배시네요. 정말요? 선배님. 예. 어머 여기서 이렇게. 어머 세상에. 갑자기 확 외롭네요. 네. 그러면 이무진 씨가 한참 후배인 거예요? 이무진님이 한 3-4년 후배이실 거예요. 아마. 네네. 제가 1호 학번이어서. 1호 학번. 네네네. 그랬구나. 그렇습니다. 천재들이 많아요. 아니 우리 학교에. 맞아요. 선배들은 1등이니까 1등. 네. 아니 수영 씨가 진짜 대단한 게. 본인을 홍대 클럽을 돌아다니면서 셀프 어필을 했다고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제가 물론 음악이겠죠? 직접 그 클럽들 이렇게 가가지고 사장님들한테 저 그냥 싱어송라이터인데 여기서 공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춤추는 클럽? 아니요. 그 셀프 어필을 했다길래 그냥 주말에 클럽을 다니셨는지 알고 그죠? 막 펍 같은 데 있잖아요. 라이브 할 수 있는데 라이브 펍 같은 데 가서 이제 저 음악하는 사람이라고 클럽이라고 그래요. 음악 열심히 추신 줄 알았지. 저기요. 그렇죠. 안 돼. 와 멋있다. 네. 근데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팩이 있었어요. 그때. 그러네. 자신감이 좀 있었던. 그럼 홍대 좀 클럽 동선은 우리 수영 씨에게 좀 여쭤봐도 될까요? 완전 알죠. 정말요? 네, 다 알아요. 요즘에 핫한 데 좀 알려주시죠. 네. 근데 요즘 다 없었어요. 그 라이브 펍들이. 요즘에 수영 씨가 다녀간 이후로 다 없어진 건가요? 그게 아닌데. 자기만 알고 있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다 없어졌어요. 이제 라이브 할 공간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맞아. 그때 이후로. 맞아요. 그럴 생겼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야, 그 수영 씨 셀프 어필이 얼마나 좀 먹혔는지 또 궁금합니다. 그 클럽에서. 근데 많이 차였어요, 제가. 연락이 안 오고 했었는데. 네. 기억하실련지. 네, 모르겠네요. 이제 수영 씨 부르려면 힘들어졌죠. 아닙니다. 싱어게인에서 커버하셨던 노래들 중에 뭐 700만 조회수가 나왔던 노래도 있죠. 100만 송이 장미인가? 맞아요. 100만 송이 장미가 딱 그 1라운드 곡이었는데 많이들 좋아해 주셔가지고. 잘 어울릴 것 같아. 저는 죄송하지만 못 들어봤거든요. 그럴 수 있죠. 원래는 한 소절만 조금만 제가 리버브 좀 넣어드릴게요.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아니 너무 찰떡인데. 상당히 고급지다 노래. 원래는 제가 이 노래를 진짜 너무 하기 싫었어요. 맞아요. 백만 송이 장미를. 왜 그랬어요?
아, 뭔가 제가 불렀을 때 잘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 너무 잘, 잘 어울리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가사가 제가 이해를 완벽하게 했어야 되는데 아. 가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 근데 이게 부르고 부르다 보니까 진짜 뭔가 진짜 좀 제 얘기 같은 거예요. 진짜 제가 음악을 하러 이 지구에 내려온 사람인 것처럼. 아. 네. 그래서 너무 이제는 너무 좋아하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이게 좀 전에 라이브 하실 때 우리 한혜 씨가 어 약간 서영은 선배님 목소리 아.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 진짜요? 많이 들었어요. 아 그래? 그래서 서영은 선배님 진짜 좋아하는데. 아, 서영은 씨 노래 조금 불러주면 안 돼? 아 뭐가 있지? 힘이 들 때 하늘을 봐. 힘이 들 때. 아, 힘이 들 때 하늘을 봐. 날아가 이야. 비가 와도 무진 바람 불어도 다시 햇살은 비추니까. 어, 진짜 느낌이 보니까 더 비슷하다. 아, 노래 결이 너무 결이 느낌이다. 와. 이런 밝은 노래도 되게 어울리네요. 아, 저 밝은 노래 좋아합니다. 희망적인 노래. 아, 그런 곡도 좀 써볼까 봐요. 자, 이쯤에서 우리 수영 씨가 준비한 라이브 한 곡 더. 오, 한 곡 더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앨범의 수록곡입니다. I'm on your side. 아, 네. 네. I'm on your side는요. 이제 제 친구 중에 주변에 되게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맨날 네. 막 아, 나 너무 힘들어. 자존감 떨어지고 막. 아, 자존감 떨어지는 친구가 있었는데 아, 내가 제가 봤을 땐 그 친구가 너무 빛나는 친구인데 네. 내가 항상 너의 편이 되어 줄게라는 마음에 쓴 곡입니다. 아, 좋은 네. 곡이네요. 스윗한 친구가 있나. 아, 힘들어한다고 곡까지. 친구 위해 곡을 쓰다니. I'm on your side. 그러면 라이브로 뭐질까요? 네. 아.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 문자 보내 주세요. 이 곡 어떤지. 네. 샵 1088로 라이브 후기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수영 씨의 이번 앨범에 수록된 곡 I'm on your side. 나 네 편이야. 박수를 청해 드리겠습니다. 잠에 오지 않는 밤 널 기다려 언제쯤일지 모르지만 약해진 나에게 딱 하나 있지 그저 변하는 너의 얼굴 언젠가 넌 내게 말했지 이기나긴 어둠이 전부일 거라고 그 말에 난 뒤돌아 눈물을 훔쳤어 내 걱정들을 기억할게 언제쯤일지 모르지만 어려웠던 시간도 다 잊혀질 수만 있다면 편안한 밤이 될까 언젠가 넌 내게 말했지 이기나긴 너 슬픈 말은 말아요
네. 편안해지네요 그냥. 맞아요. 노래가. 세영 씨 I'm on your side 듣고 왔습니다. 약간 든든해지면서. 네. 네. 아, 이 친구는 얼마나 이런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 진짜 이 곡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되게 힘내셨으면 좋겠고. 아. 네. 그 친구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요? 아 이름은 비밀. 그래. 비밀. 아 익명입니다. 익명. 익명. 네, 지켜주기 위해서. 어, 네네네.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위로를 받으셨나 봐요. 아 진짜요? 6331님께서도 나지막히 속삭여주는 응원 같아서 마음이 편해지고 엄청 든든하네요. 아. 힘들 때마다 들으면서 내 편이 있다고 힘낼게요. 아 네 너무 감사해요. 우리 9204님 문자도 한번 읽어주세요. 가사가 왜 이리 마음에 와닿는지 요새 힘이 들었는데 오. 저에게 힘이 되는 노래네요. 어허. 너무 감사합니다. 감동적인 노래를 들려주셔서 행운이 늘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쇼다는 데 수준이 이 정도예요. 네. 제가 더 감동받았어요. 아, 네. 정말. 9957님 네. 노래에 이끌림이 느껴져요. 너무 좋아요. 저도 오늘부터 팬할래요. 수영아 언니야도 팬할래. 저 언니 팬 진짜 좋아해요. 언니 팬 좋아하시고. 네. 6368님 수영아 목소리 너무 좋아. 앨범 잘 되길 바라.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자 빨리 광고 듣고 와서 마무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광고요. Here we go. 자 광고까지 듣고 오셨고요. 김수영 씨와 함께 따뜻한 음악으로 얘기 잘 나눠봤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이제 마지막 인사 나눌 시간입니다. 아 이제 좀 풀렸는데 끝나서 너무너무 아쉽고 네 다음에 또 텐션 업해서 네. 불러주시면 또 와보겠습니다. 아 뭐 텐션을 네. 떠나서 오늘 그냥 확 행복해지는 목소리. 아 네. 너무 감사해요. 좋았어요. 선물을 이렇게 딱 두 개를 던져주고 하신 아, 느낌이에요. 제가 더 오히려 너무 선물 받고 가고 네. 아쉽습니다. 네. 또 기다릴게요. 네. 자 우리 반스티 한혜 씨도 고생하셨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자 그럼 저도 여기서 같이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Hello. Hello. Hello.